저희는 가스포 퍼즐 두 번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고 오늘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journey of faith,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뜨거운 가슴에 벅차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즐거울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교회 사는 것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교제하는 것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고 또 기쁨이 넘쳐서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뜨거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화해가 있다면 또 영적인 뭐 사망의 우체국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십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영혼의 깊은 절망감, 믿음의 절망을 경험할 때가 우리 공식하고 같다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Mother Teresa, 테레사 수녀가 그 세인트들을 성인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그가 있었던 그 편지들을 기록한 것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 어떤 신부님에게 1979년도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지금 또 다른 어떤 멘토 신부에게 그런 편지를 했습니다. 사랑하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큽니다. 나는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기도할 동안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자기의 인생을 인도 캘커타에 있는 빈민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바치고 헌신한 우리 정말 마더 트레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지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것을 일컬어서 신앙의 burn out, 신앙의 탈진, 믿음의 위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상태가 오래가 되면은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름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름이 있고 가운데 이 심지가 있습니다. 심지가 그리고 그 심지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 동안에는 불이 계속 타면서 심지가 타지 않습니다. 기름이 탑니다. 그런데 언젠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 심지가 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발산하면서 기쁘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모바일드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의 심지가 우리 영혼이 타들어가는 burnout 되는 것을 우리 누구든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은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의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신앙의 슬럼프 또 이 낙심된 믿음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미리 대비할 뿐만 아니라 혹시 여기가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봉사하는 분들일 수 있도록 더 번아웃이 되는데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식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 말씀을 오늘 귀 기울여서 성경님의 주신 이 말씀 두 번째 가스포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보는 이 주제는 선지자 왕이죠. 지난주에는 아합 왕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우리가 주 백성답게 백성들을 나라를 바꾸어 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거기에 조금 심표를 짓고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선지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우스피스로 사용하시는 선지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특별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burnout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함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낙심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burnout.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품고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기억하시겠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450이라는 거짓 바알 선지자들을 그가 무찔렀습니다. 그가 무찔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신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바른 신은 대답도 못하는 덩어리라는 것을 낮과 밤같이 극명하게 보여주셔서 엘리야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다 죽게 되는 그런 영적인 큰 승리를 이루게 됐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시다, 엘리야가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유명해졌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비가 안 왔었는데 그가 간절히 7번 기도하니까 그 땅에, 온 땅에 바짝바짝 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그냥 부슬부슬 내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날 정도로 그 땅의 기근을, 가뭄을 한 번에 해결한 그런 능력의 종이다. 이러한 것을 모든 백성이 났을 때 여러분들은 거의 셀러브리티 스테러스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앱을 하나 잘 만들어도 우리 폰 앱 그래도 뭐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퍼프쇼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책을 한번 잘 써도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혀지고 또 전세계 언어 번역되고 거의 유명한 인사가 될 수가 있고 돈도 벌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그러한 스태터스를 얻어야 할 사람인데 실제의 상황은 정반대로 됐습니다. 우리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처인, 악처인 이세벨, 그들은 자기들의 세우는 선지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제거된 걸 보고 분남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맹약을 하죠. 이세벨이 정말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하면서 목숨 걸고 나라의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지명수배를 합니다. 엘리야가 깜짝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목숨이 두려웠습니다. 잃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숨에 도망을 하죠. 성경 보니까 갈멜산에서부터 그가 부엘세바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부엘세바에서 그가 잃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은 저쪽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이쪽에 동쪽에 서쪽에 있는 산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는 한 250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가장 남쪽,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도시 부엘세바까지 단숨에 그의 사원들, 종들과 함께 그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보통 그 정도 거리면은 한 6일 정도, 7일 정도 걸립니다. 뭐 짐승을 타고 가더라도. 그런데 단숨에 갔던 것으로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긴장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부엘세바에서 자기의 종과 사원을 다 내려놓고 하루 길을 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고 거기에 있는 한 나무에 그늘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가 쓰러져 있는 그 나무를 보니까 우리 그 유명한 로뎀나무입니다. 영상에 로뎀나무가 좀 우리가 로맨티사이즈, 로맨틱하게 느껴져서 정말 쉼이 있는 곳, 안식하는 곳, 리트리 센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지금 가지가 높고 또 그늘이 비어지는 느티나무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나무 영어로 보시면 브룸트리라고 되어 있고 주니퍼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지가 앙상한 마치 밑자루 같이 가지가 잎이 별로 없고 또 키가 작습니다. 1m?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무시 정도? 그럴까? 왜 엘리야는 그 이 날에, 더운 날에 지금 주니퍼트리, 부시트리, 우리 브룸트리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고 누워 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중동의 태양에서 어디라도 좀 쉴 수 있는 작은 그늘이라도 내가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가 절박함 가운데 숨고 쉬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주니퍼트리, 로뎀나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앙상한 로뎀나무 밑에서 들어가 있는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 당신은 왜 여기까지 저기 갈멜산부터 여기까지 혼자 와 있습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지금 앉아있는 그 이유를, 진짜 이유를 우리는 그의 기도문에서 하나님께 입으로 내뱉는 말을 통해서 우리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9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을 마귀로 다만 지으신 사소 하도된 나무 아래 앉았어 나자가 주의 몰라야 했는데 너와의 없는 마음이 지금의 생명으로 보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을 잘하시옵소서.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입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God, I had enough. 주님, 제가 주님의 여태까지 열정을 가지고 섬겼는데 이제는 그만하시죠. 지쳤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 나태하게 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열심히 주를 살아보기 위해 살았는데 I had enough. 넉넉하오. 이제는 내가 충분히 주의 일을 했으니 어떻게 되더라도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진짜 도망간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숨에 이 부엘사도가 내려온 진짜 이유는 아합이 무서워서 우리 이세벨이 무서워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온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I quit.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도망가는 주님 제가 이제 그만 듣지 않습니까? 그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가 인생의 믿음의 burnout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먼 길을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죽으려는 마음으로 광야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차례이죠. 엘리야가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유명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힘들어 깨웁니다. 일어나, 일어나 뭐. 엘리야가 부시신 눈을 겨우 떠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그런 떡이, 따끈따끈한 떡이 있고 또 자기의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러한 물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환상인가? 착시인가? 너무나 알 수 없었지만 너무나 힘든 몸을 이끌고 조금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러나 너무 여전히 피곤했기 때문에 바로 잠이 다시 들어옵니다. 두 번째 주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죠. 일어나라! 갈 길이 멀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재앙하고 우리 엘리야는 그 음식과 물을 마시면서 지쳤던 그 몸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천사가 말하길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자기 인생에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러 광야로 혼자 왔습니다. 그러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시나? 아무리 난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도 나는 반응할 수 없는 믿음이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하면서 우리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다 쓴 배터리와 같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금 일하시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매우 궁금해집니다. 결국 우리 엘리야는 힘을 냈죠. 그리고 40일 40야를 거쳐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40일을 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의 40일 물론 무슨 의사적으로 예수님이 생각나요.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더 우리 엘리야 또 이스라엘 생각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신 그 40년 어쩌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른 곳은 가보니까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장소. 그 예전에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었고 율법을 받았었고 이스라엘이 종이었고 정말 죄의 종이었고 애굽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때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분리를 받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 하나님 임재의 장소에 엘리야가 이르게 된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좀 바뀌었을까요? 조금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도 먹이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자 10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그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역을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 났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입술에서 굉장히 쓴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쩌면은 뭐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희망을 갖고 계신가 보다. 나에게 말씀하고 천사도 보냈으니까. 근데 지금 엘리야 보니까 하도 하나님의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쉽게 마음 풀리지 않고 하나님 저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까지 다 했습니다. 열심히 특신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씀하시죠. 옛날에 모세 때 그랬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서 가시면서 모세를 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를 바위 틈에 숨기고 지나갈 때 넌 내 등을 볼 것이다 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딱딱한 burnt out 된 마음을 믿음을 보이실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신다고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우리 지난 주말에 이번 주말인가요? 우리 도리안이라는 큰 허리케인 지금 플로리다를 지나갔고 또 주의 은혜로 큰 내륙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허리케인도 무섭지 않습니까? 나무를 뿌리채 뽑을 수 있을 만큼 집을 다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에게 보내준 바람 어떠셨습니까? 산을 가르는 바람 그리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뿌리를 뽑는 거는 나무 뿌리를 뽑는 거라고 하는데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엄청난 강한 바람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그냥 natural한 것이 아니라 supernatural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현상인 것을 우리 엘리야는 조금도 주저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나고 나니까 nothing 어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그가 불과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불이 나온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것이 저는 화산 폭발을 생각합니다. 화산이 한번 터지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녹이고 주위 반경에 있는 것을 생존할 수가 없죠. 어떠한 폭탄보다도 더 능력 있는, 원자폭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바로 화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땅을 흔들고 불이 품어나고 했을 때 아마 엘리야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엘리야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whispering voice 조용히 집중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엘리야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의 whisper 속삭이는 바람과의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엘리야가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발언권을 줍니다. 엘리야가 무슨 말 할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누구도 보지 못한 능력을 봤는데 엘리야의 마음이 좀 회복이 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놀랍게 14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내가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라 하나이다. 앞에 썼던 말을 copy and paste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믿음이 있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나는
죽여달라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그때 이제 반응을 하시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목소리, 메시지를 우리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과연 엘리야는 이것을 위로를 받을까? 저희는 더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뒤에 긴 얘기가 있지만 결국 세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 사람을 새롭게 세울 것이다. 하나는 하셀이라는 왕을 아람의 나라의 왕으로 새롭게 네가 기름 붓기 부었으면 좋겠다. 기름 부어라.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아합 왕인데 그를 내가 폐위시킬 것이고 너는 새로운 왕으로 우리 예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명하시는데 너는 너를 이어서 나의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가 혼자 남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을 찬양하지 아니하는 7천명의 사람들 내가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엘리야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방해에 떠나서 그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의 평생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죠. 그런 불병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갔지만 그가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번아웃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다하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다시 롤백하고 첫 번째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낙심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 외에 이 말씀을 어쩌면 엘리야의 실패 이야기인데 그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듣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적어놓은 것처럼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낭망을 극복하는 방법을 기록해보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하다. 한번 더요.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낭망한 서로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을 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배고픔과 또 목마른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켜보니까 우리 인생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어제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내가 자라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먹였고 나의 피를 채웠고 누군가 나를 교육시켰으며 누군가 나의 기회를 주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 나를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일체적으로 경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 육체를 피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약속된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믿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어떻게 채우시는지 뭐 이 말씀 빌립보서 신약 말씀에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가지고 찾으신 대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한 번 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하나님이 부자신가요? 가난하신가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홈레스인가요? 홈레스가 아닌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와 존귀와 영광,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올라가는데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 그분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이것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신 심지어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매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우리 사르밧 가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아까 비가 오지 않는 3년 동안에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성도를 사용해서 사르밧 가후에게 먹이시고 또 연명케 하시는,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성하심을 엘리야가 목격을 하고 경험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아까 읽었지만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라도 하나님께 당신의 메신저를 통하여서 그를 먹이시고 몸을 축이시고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5천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해가 뉘웃뉘웃 져가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자들도 있는데 만명 되는 사람들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그 길을 집에까지 못 가면 어떡합니까? 저 마을로 보내서 각자 사먹으라고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You feed them.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그냥 어떤 영적인 교훈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정말 기쁘게 하시는 분 그런 뜻뿐만 아니라 실로 성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먹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교회들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이 지역에도 많은 숲키친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많고 우리가 마음이 좀 자선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reflection,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합니다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를 꼭 닮은 자네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선교를 다녀왔을 때에도 유명 선교인들이 과테말라의 몇 빈곤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지갑을 막 서로 먼저 열라보는 그 모습에 많은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감사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선교를 할 때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채워야겠구나. 체계적으로 그 선교제에 이러한 먹는 것, 또 옷 입는 필요를 채웠구나. 저희 좀 더 잘 감당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먼 곳의 선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먼저는 우리 주변에 혹시 배고픈 사르밧 가부가 있진 않는지 혹시 저기 브룸트리,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안이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만약에 보여주신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먹는 것, 또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세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전 예전에 싱글로 있었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상황인지 미안해요. 근데 그때 싱글로 있으면서 외롭고 불행하고 배고프고 그럴 때 신학생이었는데 그 매주의 수요일인가 저녁 때 결혼한 그 신학생 부부 가정들에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음식을 해줬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뭐 싱글 때 꼭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배고파요. 뭐 어디에서 된장찌개를 기숙사에서 끓여먹겠어요?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막 냄새 풍기면서 미국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집밥을 누군가 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겨주고 참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이 먹고 그분들이 막 불평하진 않았지만 정말 우리 20년 된 사람들을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가 남는 하나님의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의 기억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 월요일날 레이벌데이 때 재직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 간사를 하는 형제님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좀 돌아가면서 우리 음식을 해줄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관심, 가족이 먼 곳에 있으면서 철벗 과도일 수 있습니다. 요단나무에 쓰러지는 우리 엘리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있는 남의 자식 청년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할 때 언젠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외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공급할 주석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사랑이 낙심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이 낙심됐을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선은 잘 먹어야 됩니다. 성도를 통해서 성도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that's not enough. 두 번째, 우리의 피로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한 시간에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요한 시간에 필요합니다. 음식은 잠시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Comfort food. 저쪽 뭐 숲기신에서 많은 사람들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끼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이 믿음이 낙심되고 하나님께 쓴 마음이 있는 것은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이 뭔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음식 이상, 하나님의 심지어 기적과 이적과 기도 응답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그의 믿음의 위로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인가 있어야지 영적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보는 것은 하나님의 whispering voice, 하나님의 low voice,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낮은 자세로 들어야만 들리게 되는 그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광야길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낙심,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계획과 뜻, 그리고 그분의 내가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는 어디선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문제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말 내 문제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의 리더십, 새로운 국제의 관계, 새로운 7천명의 성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을 때 엘리야가 그제서야 I am wrong. You are always wrong.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구나 하시면서 그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SFO 비행기 우리 탈 때에 처음에는 땅밖에 안 보이지만 점점 엘리베이션 고도가 높아지면서 내가 사는 지역 이 베이어 전체 심지어 이 정말 그 국가 전체가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내 삶에 한 가지 기도지만 내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그런 작은 눈으로 낙심을 할 수가 있지만 그들 안 들도 낙심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미국을 향한 게, 한국을 향한 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하십니다. 내가 혼자 시랑성하는 것이나 7천 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때, 그리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한 작은 사역의 부분으로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큐티, 화해 타임.
세미한 하나님이면서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단번에 성령 충만 받고 또 선교사 헌신하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가 있겠지. 어쩌면 매일 잔잔하게 나의 작은 기름병을 채우는 성령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같이 내가 낙심하지 않고 탈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광야길이라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마다 조용한 시간을 타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그가 습관대로 새벽 미명이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도 타임을 가졌다면 How much more you? 우리는 얼마나 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여러 가지 음성이 많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노티피케이션 들고 뉴스가 나오고 소식이 들려오고 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시대에 한 번씩 먹어요. 그 음성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이미 기록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아침 말씀을 얼마나 더 들어야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과의 사랑을 깎을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But there's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저도 엘리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어쩌면은 한 번도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들어보고 싶은 그런 갈망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엘리야를 푸시했던 천사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하고 인생의 낭만을 경험하고 특별히 교회를 다녔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분들 보여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격려하고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도 여러분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성령님께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스펠 라이프 아침에 10시에 저녁 공부하고 수요일 저녁에 하는 이유도 어쩌면 천사와 같이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어렵고 혼자는 금성을 못 들으니까 안 들어봤으니까 같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십시오. 등록하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천사의 마음으로 우리 훈련부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사랑 여러분, 이번 가을 우리 모든 코리스턴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섬기는 천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번아웃 되지 않고 이 가을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맺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